자, 이어서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자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용도 지구가 지정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축 행위 제한이 가해지죠. 그때 그 제한은 무엇으로 규제하고 있는가 체크합니다. 가로 1번 경관지구가 지정됐다. 동그라미 1번 경관지구 안에서는 밑에 줄 도시군계획조례가 지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2번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폐할 용적률 그 안에서의 적용권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뭘로 정하는가? 조례 거기다 체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넘어가서 보시면 가로 2번 고도지구가 나와있죠. 이 고도지구는 조례하면 틀리고 도시군관리구로 규제합니다. 가로 2번 고도지구 중요표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관리계 그다 포인트 관리계 도시군관리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고도지구를 뭐 지역에다 지정합니다. 지정할 때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도시군관리로 이 장소의 높이는 50m다라고 딱 정해놔요. 그러면 이 높이가 최대한도죠. 이 최대한도는 바로 도시군관리로 정해주게 됩니다. 왜 이 높이가 정해지면 그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초과합니다. 미달하면 틀리겠습니다. 초과하는 것 건축하지 말라. 밑으로만 절하 이렇게. 있다 하면 틀리고 없다. 그걸 꼭 알았어요. 그 다음에 가로 쭉 넘어오셔서 103페이지 5번을 보실까요? 5번을 보시면 칠학주가 나와있죠. 자연 칠학주가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그 가로 안에 봐보세요. 조그마한 0 78점 보이죠? 그 0이 시행령입니다. 국토개법률 시행령. 그래서 이 칠학주구 중 이렇게 자연 칠학주가 지정되어 있다. 이 안에서의 여러 가지 건축물을 건축지 않은 바로 0에서 정하고 있다. 그 말은 국토개법률, 국토개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시행령. 그 표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자연 칠학주 안에서는 이런 것만 건축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국토개법률 시행령. 거기 박스 안에 보면 몇 층이야 밖에 못 지냐? 4층이야. 이거 하나 알아주시고. 그리고 바로 병원 중에서도 정신병원은 안 된다는 것 하나 써놓으세요. 무슨 병원은 건축할 수 없다고? 정신병원.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동그라미 2번. 집단치력주가 나와있죠. 이렇게 보세요.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특별히 적용을 하자. 이 구역의 지정과 관리가 관한 필요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해 놓고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게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어요. 거기 보이죠? 특별조치법이 있는데요. 이 법령은 이 안에서만 정됩니다. 그런데 개발 장교 안에 칠학을 정대하고자 이렇게 칠학 있다. 마을 있다. 불화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지정 시 칠학 중에서도 집단 칠학주죠. 집단 칠학주고. 그래 집단 칠학주 안에서 행위단도 바로 이 법에 따라 적용한다. 이렇게. 그걸 너무 기니까 우리끼리 개, 트, 법령 이렇게 기하세요. 그 다음에 6번 집단 개발 진흥주가 있죠. 동그라미 1번과 2번 3번 정도는 받으세요. 이 개발 진흥주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 개발 진흥주. 개발 진흥주가 지정되면 개발하려고 지정했겠죠. 그래서 개발을 구체로 하기 위한 지구 단위가 결정났다든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기 확정 곳이 되면 그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것만 건축해야 되지 그 계획에 위반되는 것은 건축하지 못합니다. 이 계획들이 있다면. 근데 이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어. 그러면 바로 조례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고 있는 것만 건축할 수 있다는 거. 그 내용이 1번과
2번에 나오죠. 그리고 3번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시고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바로 107페이지로 가죠. 107페이지 보면 용도구역이 나와있죠. 107페이지 용도구역. 용도구역을 보지는 하나만 106페이지 이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하나 마지막에 2번만 딱 봐두세요. 2번 마지막 2번 동그라미 방제주구 찾았나요? 자 그게 잘 나오거든요. 방제주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로 건축제한 중 층수제한에 있어서 그것도 주고 층수제한 1층 전부를 줄 거예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지금 산이 험준한 산이 있고요. 도시 변두리에 있어. 그래서 이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다 보존 녹지기다라고 지정을 해놨다 가정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이 언저리의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개발행위 할 때 산사태 우려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 재해를 예방하고자 방제주구다라고 정해놨어요. 이렇게 방제. 그런데 이 지역에 A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 땅은 보전 녹지 지역이면서 방제 주구죠. 그래 이 땅에 허용되는 건축물은 보전 녹지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층수제한이 있습니다. 몇 층이야 밖에 못 지냐? 4층이야. 그리고 건폐율 20, 용적률은 바로 80을 정해하죠. 이렇게 했죠. 그래 이걸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하겠다라고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받아 건축하게 될 때 이걸 온전하게 딱 활용하려고 1층부터 1층, 2층, 3층, 4층 채워놓고 1층에 또 주택 넣어버리고 2층도 주택, 3층 주택 이렇게 넣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산사태가 발생할 때 1층부터 덮치지 않겠습니까? 여름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바로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밤에 잠자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래서 야 방제주거 안에서 층수제를 맞는 그런 용도지기라면 1층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기둥 박아서 통행공간으로 이용하고 주차장을 써라. 그 전부를 그렇게 한 것을 필로티 구조라 하거든요. 뭐라 한다고요? 필로티 구조부라 그래. 이렇게 1층 전부를 만들었다면 이건 층수 계산을 빼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층수. 그러면 이거 빼주니까 여기에 바로 기둥 박아서 필로트 구조로 했다면 2층 주택, 3층 주택, 4층 주택, 5층 주택에서 건축을 하더라도 이거 층수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 그냥 몇 층으로 봐주겠다? 4층 이겁니다. 그래 그걸 꼭 봐두세요. 무슨 주구일 때만 이걸 적용한다고? 방제 주구 거기다 체크해. 방제 주구일 때만 필로트 구조를 1층 전부에다 넣었다. 그럴 때에 N은 층수 계산할 때 그 1층 전부는 층수에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이거 받으시고. 이제 오른쪽 넘어오시죠. 용도 구역에 나와 있죠? 용도 구역은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약자로 거기다 써놔 볼래요? 이미 여러 번 했죠. 용도 구역 하면 5개가 있다. 약자로 뭐라고 합니까? 개, 시, 수, 도, 이. 이렇게. 그래, 우리가 개인 사업을 한다. 아침에 일찍 가서 문을 열어서 장사 시작할 때 개시한다 그랬죠? 개시하고 나서 올해가 아니라 오늘 장사가 잘 될까? 아니면 오늘도 그럴까? 걱정이 될까? 안 될까요? 날마다 걱정이 태반일 겁니다. 그래서 속이 타니까 일단 계시하되 수도꼭지 가서 입을 대고 물목터 한모하고 시한다. 계시 수도입 계시 수도입 계시 수도입 해가지고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전용구역 수산량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용도구역이라 하고 이 용도구역은 토지용을 규제할 때 몇 차적으로 규제하겠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3차
1차가 뭐 했나 아까 1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쓴 것이 뭐다고? 용도 지역. 2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거기다 지정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용도 지구. 그 다음에 3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용도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 지역에다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지구에다 이것도 지정할 수 있다.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질 때 여기 보십시오. 이걸 이해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게 군 조직이다. 이것은 이 용도 지역은 1이니까 원스타다. 용도주는 2차니까 투스타다. 이 용도는 3차니까 3스타다. 이렇게. 그러면 바로 뭐가 힘이 세고 뭐가 약한지 알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원스타, 투스타, 3스타가 한 장소에 있다. 그러면 누가 시킨 대로 해야 질서가 설까요? 3스타가. 그렇죠? 그래서 3스타는 원스타, 투스타에게 야, 너 이래, 저래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용도 지구의 여러 가지 제한을 강화 적용도 할 수 있고 완화 적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요. 그 내용이 의의에 나오죠. 의의. 용도 구역이란 가다 보면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거기다가 포인트 잡아요. 제한을 강화 체크 또는 완화 적용함. 마지막에 무슨 경우로 결정한다. 도시 군관 그걸 꼭 받으세요. 자, 그래 이제 용도구역 의의하고 지정하는 방법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구역별로 지정권자가 누구냐. 개, 시, 수, 도, 입. 이것들은 지정권자를 알 것.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하는데 지정권자는 개발장군 누가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고 시가와 조형을 누가 하고 시도사가 하고. 보고 계셔요? 근데 시도사가 지정을 하지 마요. 바로 그 건이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정한다. 국가계획. 단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객이다라고 지정할 때는 누가 지정할까? 국토교통부 장관.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이걸 좀 받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보호 육성차 바다인 공유수면에 따라 지정하니까 바로 그에 인접한 토지까지 포함해서 지정합니다만은 그래서 물을 해양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 해양수산부 장관이죠? 해양수산부 장관. 너무 기니까 우리끼리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렇죠. 해수부, 이렇게 해수장. 너무 기니까 우리끼리 급할 때는 해수장이 지정한다. 그 다음에 도시장 공격은 바로 도자 나온 친구들 있죠? 시, 도, 지사. 또 도자 나온 대도시 시장. 이네들만 지정권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입지제 최소구역은 최근에 개정됐는데 누가 이걸 결정하느냐? 도시 군관리계 결정권자. 누가 한다고요? 도시 군관리계 결정권자가 지정권을 행사합니다. 그래 도시 군관리계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도 있고 시도사도 있고 시장 군수도 지구단의 결정권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네들까지 다 포함한 용어입니다. 자, 이것부터 딱 가닥을 쳐서 정리하면 되겠어요. 이걸 지정할 때 다 무슨 경우로 결정한다고 할까요? 지정. 그래. 꼭 그거 말 안 해도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한번 기출한 바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들을 지정 시 지정 목적이 있죠. 지정 목적은 여기 개발 제한국은 약자로 바로 개 하니까 개가 있잖아요. 개. 개. 개 있죠. 개 확보, 개 한 마리 확보했다. 확보, 이렇게. 이게 떠올라야 돼. 확보. 개 확보 해놓고, 확이 뭘까? 확이 뭘까? 이거. 포가 뭘까? 포가 뭘까? 이거 떠오르도록 공부가 돼 있어야 돼. 기억할 때 뭐라고 한다고? 개 확보. 개 확보. 확이 뭘까? 그러면, 오, 도시의 물질상 확산 방지, 이렇게. 도시의 물질상 확산 방지, 이렇게. 보고 계셔요? 그리고 포가 뭐냐?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할 때. 그게 중요해. 개발창구 봐봐요. 개발창구 보면 바로 도시의 물질상 확산방지 체크. 보고 계셔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발 제한,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거든. 두 가지가. 그래서 자, 이렇게 국토가 있다 그러면 국토에 큰 도시들 있죠. 뭐 크고 적은 도시들이 있는데 이 도시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여기에 이렇게 서울특별시가 있다. 큰 도시가 있죠. 그 도시 안에 이미 용도적인 뭐 제1종 일반 주거지다, 뭐 자연 녹지다 등등 여기 용도지 다 지정돼 있거든. 지정돼 있어. 그런데 이 용도적을 지정만으로는 그 용도적별로 나름대로 건축물 건축이 허용되니까 그것들 건축하도록 막 땅 가지고 밀어서 이렇게 건축을 해버리면 도시가 물류사회 쫙 확산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쫙. 그러면 여기 보세요. 도시와 물류사회 확산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그래서 도시 애각지대에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딱 원처럼, 야 너네들 땅이지만 여기 개발하지 마, 이렇게 이렇게 딱 묶어버렸어. 이렇게 묶어서 여기에다 개발 장국이다라고 칭해하게 되니까 말 그대로 이 장소는 개발 못하는 구역이죠. 그걸 사용해서는 그린벨트라 합니다. 이렇게 그린벨트라는 것은 푸른 지역으로 묶어놨다. 벨트가 묶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개발을 못하게 막아놓은 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 개발되지 않는 땅이겠죠. 그런 땅이기에 딱 해놨어. 그 땅이 제1종 일반 주거지 포함될 수 있고 자연 녹지 뭐 이렇게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들은 이제 아까 원스타니까 힘 없어. 쓰리스타 눌러버렸어. 그렇죠? 누가 시킨 대로 이 땅을 이용해야 되냐? 쓰리스타 용도구역인 개발창구역. 개발하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에는 도시가 물질사회가 확산되게 방대버려. 그래서 여기까지는 개발할 수 있지만 여기는 개발을 함부로 못하네요. 이렇게 도시가 물질사회가 확산되는 걸 방지하자. 도시의 물질사회 확산 방지. 이게 중요해. 뭔 방지다고? 확산 방지. 그래서 화학이 나왔어. 화학. 이게 확산 방지를 태워. 이걸 벌써 딱 입력했다. 확산 방지. 이게 핵심 용어다. 물질사회 확산 방지. 그래서 여기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해서 우리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제공차 바로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정시 개발창구이고, 더 나아가서 이 큰 도시일수록 시내에 산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 군이 있고 군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있고 이 군부대 주변에 여러분 산이 있다. 여러분 산이니까 여러분 산에 산지갈법상 산정화 받아서 개발행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 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건물을 지도록 방치해버리면 바로 간첩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군의 기밀을 빼간단 말이에요. 그냥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군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께서 이 권역, 이 개발창을 시행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한테 여기 보안상 도시개발 좀 제한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 그럼 요청받아서 퍽 지정할 수 있어. 그게 뭐냐 이렇게 나왔는데 실가와 조정기 화면 들고 개발창국이다 이렇게 짝 해서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개 확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그걸 다 끌어내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개 확보 뭐라고 한다고요? 개 확보. 확이 뭐냐 그러면 도시 물질상 확산 방지. 보가 뭐냐?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개발 제한. 알겠죠? 국방부 장관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이거. 그때 개발청으로 지정한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가와 조정구역 봐보세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시자가 있어요. 시자가 있으니까 그대로 살려가지고, 오, 지저먹죠? 이거예요, 이거. 시계, 이렇게.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시계, 이렇게. 지저먹지 보다고? 시계. 시계. 이걸 머릿속에서 끌어내야 돼. 오, 시가 지저먹고 지저먹지 뭐냐고. 오, 시계. 뭐라고? 시계. 그러면 시가 뭐냐 이걸 생각하고 개가 뭐냐 이걸 떠올려야 되겠죠. 시는 도시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물질수산 뭐라고 하나요? 시가 방제의 확산 방제예요. 물질수산 시가 방제 그것도 체크. 그리고 계획적 있어 없어요? 시가 조정구역 찾았나요? 예. 저기 108페이지 있으니까 108페이지 찾았죠? 자, 그래, 물질산 시가를 방지하고 그 장소를 계획적, 그때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당분간 시가화를 유보시키자. 몇 년 이상 몇 년에 범위에서 유보시켰느냐? 5년에서 20년 이내 이 기간 범위에서 일단 유보시키자 해서 지정하게 된 것이 뭐냐 그러면 시가와 조정국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 여기 시가와 조정국 이렇습니다. 여기 이인천 광역시가 있다. 지금 이인천 광역시 주변에 하나 지정해놨는데 이 도시역과 그 주변적 이렇게 주변적은 아직 도로가 반듯하게 안 나올 수가 있거든 설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이 지역이 갑작스럽게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바뀌었다 그러면 막 개발이 일어나요. 그것도 도로를 타고 개발이 일어나죠. 이렇게 아직 도로가 계획적으로 딱 이렇게 개설이 안 된 상태였는데 이렇게 막 도로집을 개발해서 도시화 이루어진다. 이걸 무질산 시가화라고 그래요. 무질산 시가. 뭐라 한다고요? 무질산 시가. 시가 뭐냐? 도시 시자. 가자가 도로가 자. 대로하자. 그래 도시가 되어갈 때는 도로가를 개발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걸 시가라 그래. 그것도 무질서하게 이루어진다. 그 말은 이렇게 계획적으로 도로 딱딱 개설해가지고 바로 개발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아직 도로가 매끄럽게 설치도 안 됐는데 여기서 막 개발이 이루는 것을 무질서한 시가라 그래. 다음에 이 계획적으로 도시를 이 지역을 또 관리하려면 도로 이렇게 뚫어야 될 거란 말이야. 도로 뚫려면 다 그거 철거하고 그래야 돈이 어마어마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야 지금 당장 도로 계획적 만들 수는 없고 다음에 이 장소를 보다 계획적 당연히 개발할 테니까 당분간 이렇게 물류산 시가 이루어진 걸 방지하겠다 해서 딱 묶어버리는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묶어버리면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인 주택을 신축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주택 신축이 금지되니까 사람 유입률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무질서한 시가를 방치시키고 일단 그것도 5년에서 20년 범위에서 일단 묶어놓는 거예요. 그걸 시가화 유보기라합니다. 그래 묶어놔가지고 다음에 이 장소 이 지자체라든가 그런 예산이 준비되면 이걸 계획적 단계로 여기를 개발하겠다. 그래서 일단 묶어놓자 해서 지은 것이 뭐다고요? 시가화 조정구역이다. 이때 시가화 조정구역은 바로 시가화 유보 기간이란 기간에 그 범진에서만 묶을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은 5년에서 아까 20년이라고 했죠. 아무리 짧게 잡아도 5년 미만은 묶을 수 없고 이상. 아무리 길게 묶어도 20년 초과할 수 없다. 이 범주에서만 정해서 고시한데 시가화 유보 기간이다라고 15년을 고시했다 가정해 봅시다. 고시할 때 뭘로 고시하냐? 도시 군가로 결정 고시합니다. 그래서 고시를 딱 해놨어. 15원으로 묶어놨어. 그러면 이 안에서는 주택을 신축이 안 됩니다. 일단 규제가 세요. 그런 상태에서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끝났다 그 다음날이 됐다. 이걸 이렇게 시가와 유보기 끝났다 이렇게. 끝나면 다음날에 이 구역의 지정은 효력 이렇게 돼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실효된다고 그래. 효력 이렇게 된다고 그래. 그럼 이제 시가 주정은 사라집니다. 그때 이제 그 사이에 공공기관에서 도로 싹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단계적으로 계획으로 개발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자 시가와 조정을 시한다 이것이. 그래 이 정도는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된 경우 이 안에서 행위자. 행위자는 국토계획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도 원칙 금지되고 다만 예를 들어 국방상 공익상 그 사업 시행이 불가피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장 요청들하고 국토교통부장이 이 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으니까 하세요라고 인정한 사업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도시군계획사업은 별도로 허가 없이 그렇게 국장 인정하면 가능한 것이고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나머지 행위는 법정된 행위만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만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받았는데 허가 안 받고 있다면 위반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원을 범치한다 이렇게 알아두신과 동시에 여기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주택 문제가 중요한데 주택의 경우는 신축은 금지된다. 애당초부터 다만 이 시가와 조정을 지정할 당시 이미 A가 주택 짓고 살고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 주택이 면적이 좁아 죽겠어. 그랬을 때는 약간 확장공사에서 이용하도록 증축만은 허용합니다. 무엇을 허용한다고요? 증축은 허가 받으면 돼. 기존 면적 합의에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증축은 해가 받아서 허용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가와 조정액을 여기 봅시다. 시가와 조정액을 오늘 딱 결정고시했는데 어제 건축허가인 주택신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네요. 그런 자는 야 시가와 조정액을 딱 결정고시했으면 너 중단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득권을 보호받아서 그 친구는 계속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 신고를 해야 된다. 몇 개월 해야 되냐? 3개월. 여기까지 이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시가와 조정액은 시험권으로서 끝난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단순하거든. 나머지는 단순해. 그래 이제 하나만 더. 자, 체크했나요? 시가와 조정액 할 거 다 했나요?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그래도 한번 그래도 체크해 드릴게요. 자, 108페이지, 108페이지에서 바로 그 1번 꼭 읽어두시고 2번 꼭 읽어두시고 3번은 시가 유보기한 그따 줄 것이고 몇 년 이상 몇 년의 범위다고 5년 이상 20년의 범위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시공간으로 시가 유보기한을 정해준다 그 정도 보시고 4번 꼭 읽어두시고 아까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꼭 아시고 효력을 잃는다 이걸 실효라 하는데 마지막 줄 그 사실 꼭 고시해 준다. 실었던 사실. 가로 2번. 시가와 조정관에서 행위자 내가지고 원칙 도시 군객사업 금지된다. 다만 예주로 국방상 공익사업상 공익상 그 사업 시행이 불가평으로서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들어가면 국장이 인정해 주게 될 때 한해서만 할 수 있다. 그때는 별도로 허가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2번. 이 도시군객사 빼고 나머지는 기혁, 니은 넘어가 봐요. 기혁, 니은 그 다음에 크게 넘어가서 111페이지 디귿까지 묶어놔요. 거기까지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놔요. 법정된 행위 그것보로 법정된 행위라고 그래. 그래 이 국토개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에 규정된 행위. 이것보로 뭐라 한다고요? 법정된 행위라고 해요. 법정된 행위. 이 법정된 행위만, 법정된 행위만, 법정된 행위만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허가받아. 그렇게 하나 써놔요. 그래, 시가와 조정관에서는 뭔만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법정된 행위. 그래, 그것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그거 다 볼 필요 없어요. 그 중에 니은의 1번만 봐요. A만 받으셔. 주택의 증축은 무엇 받으면 될 수 있다? 허가 받으면. 근데 무엇은 아까 안 된다고 해서 절대 신축.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없지만 써놓으면 돼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금으로서 알아둘 것은 다시 여기로 갑시다. 이제 수산장 보고 찾아가지고 어디가 있냐. 그건 뭐 간단히 아까 다 했던 건데 108페이지 있죠. 수산양 보호객은 간단하게 누가 지시한다? 해양섬 장관. 어떠한 곳에 있다가 지시하냐? 공유수면인 바다에 그리고 그에 인접한 토지에 있다 지시한다 이렇게. 알겠죠? 공유수면은 바다를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바다. 그래 여기 봐보세요. 이게 바다잖아요. 우리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죠. 바다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개인 소유가 인정되지 않고 그걸 공유라고 그래. 공유. 뭐라 한다고? 공유. 공유. 그거 바다를 공유수면이라고 합니다. 공유수면. 그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상하고자 하여서 공유수면에다 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접한 토지 오염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해서 수산자원 보호기다라고 도시공간으로 결정 고시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때 이렇게 수산자원 보호극을 해양선무장이 지정하게 됐는데 여기가 육지입니다. 육지인데 여기에 있는 땅이 나왔네. 땅은 용도적은 자연환경 보전지이고 용도적은 수산양 보호기예요. 그때 이 안에 있는 땅은 수산양 보호기에 따른 행위자를 받거든요. 여기에서 과연 뭘 해도 되고 무엇은 안 해서 안 되는가 이런 행위자는 수산자원관리법이 있다는 것. 무슨 법이 있다고요? 수산자원관리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법에 따라 행위자를 받는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법에 의하면 야 여기
바다가 근처잖아. 그래서 어민들 많이 살고 있잖아. 그래서 또 농민들도 농사지고 살 수 있잖아. 그래서 농민들이 사는 농업인주택, 어민들이 사는 어민주택은 여기다 질 수 있다. 이렇게 허용합니다. 근데 이 규모를 좀 많이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거기서 원주민처럼 사니까.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까 자연환경 보전적은 건폐율 얼마밖에 인정 안 됐어. 건폐율 20. 그렇죠? 용적은 얼마밖에? 80. 근데 야, 여기는 어민들이 살고 있고 농민들이 살잖아. 거기서 토박이처럼 살잖아. 그래서 그건 너무 적다. 그래서 수산양 보호구역은 건폐율 40까지 풀어주자. 이렇게 하고 40까지. 얼마까지요? 40. 용적은 그냥 80. 그래서 수산양 보호구역은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은 80% 이하다. 건폐율 용적. 그래,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아까 했어, 우리가. 저 앞에서. 이걸 기억할 때, 수, 사, 팔.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요? 수, 사, 팔. 그래, 수산양 보호구역은 건폐율은 40, 용적은 80% 이하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그 수산양 보호구역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십시오. 써놨나요? 자, 그래서 수사팔, 수사팔. 이 형사가 수사를 하는 주체가 되겠는데,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팔팔 해야 돼요? 배글배글 해야 돼요? 팔. 그 여기 나와있죠. 수사팔, 이렇게. 그래서 수사팔,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장 공격. 바로 10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107페이지 보면 도시 자연 공격이 나오는데 이것은 간단합니다. 이 도시장 공격은 시도사 대도시장만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장은 절대 지정 못한다. 그러면 이 도시 자연공원구역인데요. 이건 어디까지 하느냐? 지정하는 장소가요. 이렇게 있어.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도시역이 있다. 관리역이 있다. 농림지역이 있다. 자연 분지 있다면 여기에 따른 지정 못한다. 비도시에 따른 지정 못하고 도시자연공원이니까 도시역 안에 따 마찬가지다. 이거 아시다. 알겠죠? 어디다 마찬가지다? 도시역 안에. 근데 도시역 안에 보면 여기 봐봐요. 이 자연 환경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은 주로 보존 녹지가 되겠어. 보존 녹지. 보존 녹지는 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산에 나무들이 잘 살고 있다. 이걸 식생이 양호한 산지라고 그래. 그 산 주인이 여러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산이다, A가, 여러분 B다, 여러분 땅이라도 여기 미안하지만 산 주인들께서 이거 개발 좀 하지 마세요. 여기 도시민들에게 여가공간 휴식관을 제공합시다. 그래서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합시다. 라고 해서 도시자연 공원이다라고 지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뭐 하려고? 이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안하려고. 산지.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여기 산이 있다면 산속에 있다 이렇게 조그만하게 도시자연 공원이다라고 제안하니까 나라 일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장이 이런 데 신경 써야 되겠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겠어요. 그래서 지자체장님, 시도사, 대도시, 니네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취지가. 이렇게 이제 여기 봐보세요. 도시장 공격을 지정했는데 오, 여기 불확이 있네. 불확. 산 언제리? 불확이 있어. 여기 있다도 취락주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취락주. 뭐를 지정할 수 있다고? 취락주. 아까 취락주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녹관, 농자, 계도. 생각나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보전지역, 개발장구역, 그 다음에 도시장구역. 그리고 아까 녹지, 관리, 농림, 자연보호전지역에 있다 정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 자연치락주구. 아까요, 개발, 여기 봐봐요. 개발제한구역을 이렇게 정했는데 원주민들 사용은 불확이 있어. 여기 개발장구역 안에 치락을 정비하고자 정할 때 이걸 뭐라고 정하냐? 집단치락주. 아까 했죠? 생각나요? 그래서 개집, 뭐라고? 개집 중에. 개발장구역에 따라 정하는 치락주 이름 뭐라고? 집단치락주구. 개집, 개집, 개집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요. 여기 보시봐. 도시자연공간에 취락주를 정했어. 취락주. 그 취락주를 정할 때는요. 여기 보십시오. 이 취락주는 이 안에서만 특별히 적용을 하자는 법이 있어. 그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정해.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 법률은 우리의 시험범위 공법하면 여섯 가지 법률로 구성되죠. 국토개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있죠. 여기에 이 법은 안 들어가. 그래서 이 법에 따라 취락주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법이니까 여기가 몰라도 돼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 그냥 여기서 우리는 알 것은 오,
도시장 공격은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공화로 결정해서 제한돼 어디다 제하냐? 도시 안에 식생양한 산지에다 산지개발을 제한해서 도시민에게 여건과 휴식관을 제공하자 제한돼 이렇게 지정이 될 때 이 안에서의 행위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라는 법률로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됐죠? 그러면 끝났어. 자, 이쪽으로 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것은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실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도입된지. 이것은 이제 이것도 봐봐요. 이것도 여기다 정하는 거예요. 여기다. 도시 안에다가. 그래 두 가지 구역은 도시가 안에다 마찬가지 비도시는 지정 못해요. 나머지는 그런 규제가 없는데 이것은 그렇다는 거 알겠죠? 이것도 아셔야 돼.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안에다가 뭐 하려고 어떤 곳에다 지정하느냐? 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여기 보십시오. 이 도시역은 주거적도 있고 상업적도 있고 공업적도 있고 녹지역도 있잖아요. 그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이미 주택, 상가, 공장 건축에서 생활하던 지역도 있었어. 근데 오래된 건물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처, 이각지에서 건설 분야면 고려해 분야마다 가버리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그동안 아주 그 번화가 있던 장소 또 중추 역할을 했던 그 지역의 모습들이 과거는 완전히 판약에 바뀌어버린 지역들이 수득합니다. 그 지역이 텅텅 펴가고 있는 지역들이 수득하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을 빌공짜에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지역들 주로 어느 지역에 그런 지역이 심각하냐. 바로 과거에 그 지역에서 중추 역할을 했던 철도역사 주변, 타미널 주변 이런 지역, 그리고 도심, 부도심 이런 데가 텅텅 펴가고 있어요. 알겠나요? 그런 지역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거기도 초등학교, 파출소, 동사무소 이런 걸 그대로 나눠야 돼요. 예각지도 다시 만들어요. 얼마만 도시 관리 비용이 드러난 말이에요. 우리가 세금 냈던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시예각지로만 계속 뻗어가도록 방치하지 말고 법적 정책적으로 다시 좀 안으로 들게 해서 이 도시를 알차게 좀 관리하자. 그러려면 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 지역을 들여다보면 이미 용도지역이 정돼서 규제가 일어나고 있고 용도지구가 정돼서 규제가 일어나가지고 뭐 하려면 어마어마 힘들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아주 그냥 제일로 센 3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한 용도를 딱 정해버리자. 그러면 이거 아무리 힘 없다. 주거를 깨끗하게 지원격이 되도록 해버리자 해서 지정하게 된 것이 입지규제 최소. 그래 입지규제 최소를 딱 이렇게 지정하면 용도 구역 일종인 입지규제 최소를 정했다. 그러면 그 지정된 곳의 땅에서는 입지가요 토지지자죠. 거기다 세우는 게 토지가 있다. 여기 토지가 있다. 거기다 세우는 건물이 건물. 이 건물을 건축할 때 여기에 적용되는 규제가 엄청 많았지만 그걸 최소화시켜버리자. 뭐 시키자? 최소화. 최소화시키는 구역이 되도록 하자 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래. 이해되죠? 규제가 최소화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 지역은 그 개발 사업을 할 때 절차가 번거롭겠어? 간단하겠어요? 간단해. 그래 간단하게 해서 바로 이걸로 그 행위자를 정해버리자.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 계획으로 여기를 정해버리자 이렇게. 여기는 도로 넣는다, 광장 넣는다, 또 공용시설 넣는다, 여기는 문화시설 들어간다 이렇게 딱딱 정해버리자. 그 계획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에요. 알겠죠? 이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휘황찬란하게 바로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그 지역에서 거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하게 되는 구역을 뭐라 한다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구역이 지정되어졌다. 여러분 땅이 그 안에 어떨게 포함됐다. 그러면 땅값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갑니다. 그걸 결정했던 결정권자가 그 공적 장화지고 그것도 시설 넣거든. 그리고 거기에 휴양찬란 또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들어오거든.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땅값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개발 사업, 개발을 하는 자에게는 그 지역에 아까 기반시설 설치할 때 돈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돈 부지로 쓰기 위해서 바로 토지가치 상승분을 처리를 보면서 돈을 좀 부담을 시키도록 허용합니다. 법에서. 알겠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인데요. 이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 가능 지역을 다섯 개로 설정하고 있어. 몇 개로요? 다섯 개. 이 다섯 개를 여러분은 꼼꼼하게 읽어두실 필요가 있어. 바로 도시군 기본계에 따라 그 도시의 그 미래 청산이 제시되어 있죠. 그런 그 지역에 대한 그 설계도가 있는데 그 도시군 기본계상 도심으로 되어 있어. 부도심으로 되어 있어. 생활권 중심적으로 되어 있어. 이 지역이 공동화에서 일어났다. 그때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철도 역사. 과거에 그 천안역을 가서 20년 전에 제가 강의를 갈 때 보니까 천안시에서는 천안역밖에 없었어요. 지하철도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역 앞에서 강의했는데 거기 밤만 되면 낮에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북적북적했어요. 팔 디딜 틈이 없죠. 지금 가서 봤더니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천안역. 그런 지역. 그런 철도역사 주변 지역. 그런 지역. 또 일정한 중소도시 가보면 터미널이 있거든요. 공용터미널. 터미널 주변 지역 과거에는 휴양차였는데 밤 되면 싹 빠져 한 명도 없어. 무서울 정도예요. 그런 지역을 다시 살려내자 이거예요. 그런 주변 지역을 시급하게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지정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봐봐요. 몇 개 이상으로 노선이 교차한다? 세 개. 그걸 가지고 출제했습니다. 두 개라고.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km라고 바깥에서 그럼 틀려요. 이렇게 봐보세요. 여기 일반 도로가 있고 철도가 있고 지하철이 왔다. 그러면 이게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한다 그렇게.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로부터 1km 이내 지역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 바로 지정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다 이렇게. 몇 킬로냐? 1km다. 그 다음에 바로 도심의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 불량주민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도 그렇고 마지막에 도시재생 활성화 있죠. 그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중 마지막에 또 체크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두십시오. 자 그리고 그 정도를 봐두시면 되겠고 더 여러분 이제 제가 체크를 드리니까 그 정도는 아까 설명한 것을 체크해서 봐두세요. 113페이지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마지막에 무슨 계획으로 결정하느냐 도시 군 가위로 결정한다.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서 보시니까 동그란 5번 아까 설명한 거 체크합니다. 동그란 5번 셋째 줄 부담시킬 수 있냐 없냐 있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아까 설명 거 나오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행위자는 용도지역 필요 없다. 그 안에 제한을 강화 완화하여 따로 뭘로 정하면 끝이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정한다. 이 정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어디에 써놓으면 되겠는데 교재 없는데요. 이렇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라고 딱 지정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장소는 건축법상 특별 건축구로 지정된 거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특별히 규제를 완화 해주고 일부 규정을 적용 폐지하고 일정한 규정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특별 건축구역인데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그런 효과가 있는 구역이 되도록 자동화시켜놓고 있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라고 정하면 그 장소는 건축법상 뭐가 된다?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거 본다. 이렇게 이 정도는 좀 써놓으십시오. 그러면 용도구역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십시오.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가로 1번이 있는데 잠시 쉬고 나서 가로 1번 도시역에서의 적용 특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